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쌤이 요즘에 아주 꽂힌 단어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번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 다 하반기를 향해 중간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 중꺾마 절대 마음은 꺾이지 않아야 된다고 봐. 이번에 6월 모의평가를 잘 봤던 못 봤던 어떻게 봤던 간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게 말이야 이제 여름이 되잖아. 이제 더워지거든. 그러면 몸이 특히 체력이 막 고갈돼. 피곤해. 막 졸려. 그러면 마음이 같이 무너져. 마음이 같이 무너져. 공부하다가도 될까? 뭐 옛날에는 막 힘 좋을 때 막 무조건 되지 뭐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갔는데 뭐 조금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알겠어? 큰일 나. 그래서 중꺾마 절대로 마음이 꺾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도 어쨌건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이제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 어떤 강의를 어떻게 선별해서 들었으면 좋은지 한번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지금 일단 선생님의 불꽃 패밀리들 그래도 하반기 커리큘럼 나왔으니까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후반부에 뭐 어떤 거 해야지 라는 마음 든 사람들 있을 거고 또 원래 불꽃 패밀리였는데 다른 데 잠깐 갔다가 6평 때 털려가지고 아니다 김성희 짱이다 하고 돌아온 애들 있을 거고 그죠? 그 사람들 다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6평 털려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김성훈이 역시 짱인가벼 내 주변에 친구 김성훈 들었는데 쟤는 막 성적 올랐대네 어머 쟤가 나보다 원래 못하는 줄 나보다 더 잘하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들 맞아요? 예. 네. 그런 친구들 다 지금 와 있는 거 맞죠? 쌤이 후반부 때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듣고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들은 얘기가 절대 아니야 선생님 커리큘럼 진짜 많아 강의가 왜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노베이스 수학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해줄 게 진짜 많아 걔네들이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찍었거든 이거 다 만들어놨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 잘 선별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쭉 한번 좀 들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수총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왜 뜬금없이 얘가 나오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봐봐 고1 수학 대빵 중요합니다 대빵 중요 그렇죠? 항등식 정수조건, 집합명제, 또 함수. 고1 수학 모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수학1, 수학2가 공통이잖아. 거기서 어렵게 내야 되잖아. 옛날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았어. 근데 지금 통합순으로 바뀌면서 시험 범위가 실제 선택 과목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한테 힘을 빡 줘야 되는 건 수원, 수투밖에 없어. 하다못해 미적이 수투에 있지만 다항함수밖에 못 다뤄.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반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겠니? 다 이리저리 꼬는 겨. 그쵸? 막 이것저것 막 붙이는 겨.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고1 수학이야. 고1 수학. 맞아? 고1 수학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조건들을 막 더 붙여가지고 그냥 환장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고1 수학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그쵸? 이번 6평 때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그러니까 고1 수학이야, 이게. 고1 수학, 수학이라 써놨지만 고1 수학. 고1 수학 총정리 강의가 있는데 제목 수수총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 너무 재밌게 잘 찍어놨고 여기 1주라고 써놨는데 진짜 1주일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두껍지도 않아. 수능만,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만 고1 수학만 총정리해놓은 아주 재밌고 신나는 강의입니다. 잘 보시면 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는 뭐 고1 수학 목차입니다. 그럼 보시면 알지만 뭐 여기 봐봐. 직선의 방식, 원방 이런 거 도형 이동 엄청 중요하지. 뭐 집합명제 확실하게 알아야지. 함수, 유리무리 함수 헷갈리면 난리 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항식 나머지 인수 뭐 더 말하면 뭐 하니. 그렇죠? 예.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혹시 이번 6평 때 스스로 느꼈을 거야. 아, 나 고1 수학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거 빨리 들어 주면 좋겠다. 알겠죠? 무조건 오르는 기출백제, 기출백제. 이번에 그 6평을 보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기출이 이제 필요 없어. 이거 보니까 이 기출이 이게 뭐냐, 이 기출 필요 없어. 야, 기출보다 이제 엔제 풀어야 돼, 이제. 기출 보는 게 아니라 엔제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기출을 무한 반복했었지만 지금은 기출을 무한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딱 보고 그 다음에 기출만 계속 돌릴 게 아니라 엔제를 더 해나가야 돼. 뭐 이게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근데
엔제부터 해야 돼. 엔제만 해야 되는 절대 아니야. 기출은 생각을 해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뭘 진짜 꼼꼼히 보실까? 기출을 엄청 꼼꼼히 보실 거야. 이건 팩트야. 팩트. 선생님 삼촌이, 우리 삼촌이 지방 국립대학 교수야. 내가 어느 대학이라고 말은 못하겠어. 어쨌건 뭐 어쩌고 북대학교 교수야. 산업공학과 교수님인데. 박사를 통계학 박사를 했어. 그러니까 통계학과 교수랑 수학과 교수들과 또 되게 잘 알아. 선후배 사이로 막 많이 알아. 근데 그 국립대학교 그 친한 후배가 통계학과 교수인 후배가 이번 그러니까 작년이랑 재작년 2년 연속 수능 출제위원으로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삼촌이랑 엄청 친하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우리 조카가 그래도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데 출제위원 갔다라 그러니까 막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막 그 가서 어땠는지 막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우리 조카한테 얘기해 준다고 막 졸라서 얘기했어. 이 팩트야 팩트. 근데 그분이 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분이 작년 재작년 완전 최근이죠. 2년 연속 수능 출제위원으로 갔다 온 분이 한 얘기야. 갔다 온 분이. 근데 그분이 이런 뭐 신상을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갔다 온 분이 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대학인지 말도 안 한 거야.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아 출제하러 갔더니 사실 수능이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보다 그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보다 어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줄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그래 우리 인강 우리가 요즘에 막 좋은 자료를 너무 뿌려야 되고 막 엔제부터 모의고사 좋은 거 막 만들어서 막 하잖아. 그 안에 있는 문제 똑같은 거 나오지 않는 거 거르는 거 그 거르는 작업이 문제 출제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든대. 직접 그분이 한 얘기야. 그분이 한 얘기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지금 풀고 있는 엔제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거? 그걸 보면서 이야 문제 끝내준다. 베끼자가 아니고. 알았어? 그게 아니라 이야 끝내주네. 근데 그치 여기서 나왔네. 낼 수 없구나. 이거 비슷하게 빼자. 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게 팩트야 팩트. 그럼 바꿔서 기출은 일단 수능 출제로 들어간 교수님들께서 기출은 무진장 꼼꼼히 보시겠지. 당연히 꼼꼼히 보겠지. 왜? 기출을 바탕으로 출제하는 거니까. 물론 지금 말한 것처럼 2년 연속 들어간 교수님도 계시지만 초짜로 처음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계셔. 수능 출제 전문 교수님이 어딨니 세상에. 그럼 그런 분들은 들어가서 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최근에 수능이 어떻게 나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뭘로 봐? 기출로 보죠. 기출로 보지. 엔제로 보냐? 기출로 보지. 그럼 기출을 갖다가 아 이걸 더 어떻게 심화시켜서 어떻게 더 여기서 어떤 형태로 뭔가 더 갈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 아니니. 그러면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고민하며 보는 그 기출을 안 봐? 정신 나간 거야. 알았어? 대충 봐? 큰일 날 소리. 그렇죠? 그래서 기출 보셔야죠. 봐야 되는데 두꺼운 기출 문제집 갖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무조건 오르는 기출 백제니까 수학원 100, 수학 2 100, 선택 100, 총 300 문제지. 자, 봐. 선별력. 기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라? 선별력이야 일단. 얼마나 잘 선별했느냐. 정말 그 두껍다는 여러분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죠?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보고 영수증 다 같이 풀어보고. 다 같이 의논해 가면서 거기서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하다못해 경찰대까지 모든 문제를 다 갖다가 빡치게 나지 않게 꼭 봐야 되는 문제, 제일 괜찮은 문제들을 쏙쏙 뽑아서 100문제를 선별했어. 진짜 나 자부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선별력 최고로 끝내준다라고 나 자신할 수 있고 여기 있는 100문제만 풀면 그러니까 소위 100, 총 300문제죠. 300문제만 풀면 다른 두꺼운 뚱뚱한 기출문제지 굳이 안 보셔도 된다. 이걸로 끝.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알겠어? 선별력 끝내준다. 이거는 여러분 뭐 의심이 되시면 수강평 같은 거 찾아봐.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거기 나와 있는 수강평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쌤 말대로 진짜 풀면서 감동했어요. 선별력이 끝내주네요. 진짜 이것만 풀면 된다는 마음이 쏙쏙 드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문제들을 잘 선별하셨나요?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3점짜리, 4점짜리 어려운 문제까지 정말 고루고루 잘 선별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 진짜 많아. 선별력. 그다음 두 번째, 강의력. 소위 전달력, 분석력. 야, 어쨌건 혼자 푸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거잖아. 강의를 들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들려야지.
말이 들려야지.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 맞지만 강의가 잘 들려야지. 저게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끄덕끄덕 이해가 가야지. 강의를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게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니? 조금 듣다가 조금만 듣다가 아이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들어야 되고 막 집중하다가 조금만 집중이 되면 아이고 다시 들어야 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건 말이야. 아 내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가 아니라 저 강의와 내가 안 맞는구나. 야 지금 어때요? 지금 막 싹 빨려 들어가면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요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강의력!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전달력! 니네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야. 잘 들리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나 확신한다. 그래서 기출 100문제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최고의 강의력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잘 들릴 거야. 혹시 기출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알 거야. 자기 스스로 알 거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엔제 하자고. 그러니까 기출해야 돼. 해야 돼. 그 사람들 요거 기출백제. 무조건 오르는 기출백제. 요거 들으면 되고. 그 밑에 내가 뭐라 했냐면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백제라고 써놨는데 내가 내년에는 강의 이름을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백제라고 바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전 개념, 실전 개념 하는데 그 실전 개념이라는 게 뭐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교과 개념을 갖다가 기출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소재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써먹는 거야. 이걸 잘 분석하고 정리해놓은 게 실전 개념이죠, 소위. 근데 그 실전 개념을 쌤은 그렇게 생각해. 그냥 무슨 도구 정리하듯이 개념 강의 듣듯이 막 정리해놓고 이럴 땐 저렇게 한다, 저렇게 저렇게 한다. 정리할 땐 되게 깔끔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그게 적용이 되냐고. 어떻게 지금 다른 강의 듣다 온 사람들 돼요? 실전 개념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6평 보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쓰는구나. 돼? 안 돼. 어떻게 수학이 그렇게 공부가 되니? 실전 개념은 스며드는 거야. 스며드는 거. 스며든다는 표현이 딱 잘 맞아. 기출을 분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면서 내가 배운 이 교과 개념이 요렇게 쓰이는 거구나. 요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제목이 실전 개념이 스며드는 기출백제로 바꿀 거야. 왜냐면 이 기출백제를 하면서 실전 개념이 스며들 거거든. 나 자신 있다. 알겠어? 이 자신 있어. 그래서 지금 기출, 이거 어떡하지? 했던 사람들,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학원, 수학2, 선택. 기하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된다. 알겠죠? 다음. 이제 선생님도 엔제가 있죠, 당연히.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 1. 이제 지금 현재 시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3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제목 봐봐. 실제로 도움되는 좀 말이 좀 촌스러운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해. 엔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거 막 처음 보는 거 막 그 막 저기 어디야 막 기출이 없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6평 끝나고 그런 거 더 많이 풀어야 돼라는 막 압박감들이 있으셨을 텐데 막상 가서 엔제 강의를 듣고 엔제를 풀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까? 혹시 자신감만 잃지는 않아? 하긴 해야 된다니까 가서 앉아는 있는데 강의를 듣긴 듣는데 막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 죽겠고 막 미리 풀어보려는데 풀어봤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막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수학 실력은 더 떨어지고 자신감은 더 잃어가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할게. 안 만드시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안 만든 거라고. 근데 쌤이 만든 이 엔제는 실제로 도움되는 실제로. 실제로가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엔제지만 여기 이제 15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15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막 특별하고 희한한 4점짜리 맞는 게 아니라 어려운 3점. 어려운 3점이라는 표현이 좀 웃길 것 같은데 한 뭐 6, 7, 8, 9 뭐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3점. 그 다음 쉬운 4점. 그 다음 준킬러 문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를 잘 적절하게 150문제. 선택 과목도 다 들어있습니다. 기하까지. 다 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요것도 뭐 강의력 끝내주게 차근차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다 분석한 엔제니까 뭐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야. 막상 들어보시면. 알겠어? 그래서 엔제 뭔가 엔제 그래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이제 기출도 뭔가 어떻게 좀 끝내고 뭐 기출을 하면서 아니면 기출을 하면서 뭔가 엔제도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막 부담감이 있을 때 요 엔제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로 딱 말 그대로 실제로 도움이 될 거야. 듣고 나면. 알겠어? 그래서 요거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 1 요거 저랑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다음.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텐 엔제 시즌 2. 요거는요. 제가 7월 중순에 개강할 건데요.
이때는 시즌2니까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릴 거야. 올릴 건데 또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어려운 3점 똑같아. 준킬러 4점, 쉬운 4점 다. 근데 거기에 이제 킬러까지. 알겠어? 킬러까지. 이제 킬러까지 좀 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어릴 때 소위 말해서 뭐 15번, 22번에서 했던 문제들, 막 그런 문제들까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다뤄드릴 거야. 그래서 요건 언제? 7월 중순에 개강할 거다. 7월, 그러니까 시즌 1 지금부터 하고 있다가 요때 하면 좋고 또 뭐 지금 뭐 기출부터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시즌 1 시즌 2 같이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요것도 아주 잘 지금 준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신문 기사 내가 하나 캡처했는데 잘 봐. 2024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 발표.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 여러분 이게 언제였죠? 언제? 언제면 3월 28일. 그래. 3월에 발표된 거예요.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인대. 그리고 니네는 지금 알지 모르겠지만 이번 6평도 보시면 거기에 나온 몇몇 문제는 뭐야 이거 EBS 숫자 바꿨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보여. 꽤 많이 보여. 체감도 높일 거래. 이 평권이 발표한 거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EBS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EBS 수능 특강 보셨어요?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봤어? 다 쫙 풀어보고 분석했어? 쌤 시간이... 그래서 쌤 너무 착해요. 여기 봐요. 짠. 쌤이 만들었습니다. EBS 수능 특강 변형. 한 방에 끝내는. 자, 요거 뭐냐면 잘 들어봐. 쌤이 우리 연구실에서 다 같이 EBS 수능 특강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을 다 풀어봤어. 그리고 거기서 기출에 뻔히 보이는 소재들은 다 뺐어. 그리고 이건 진짜 구리다. 이건 엉망진창. 이 문제 좀 이상하다. 뺐어. 그리고 야 이거 참신한데. 야 만약에 이 문제가 연계되면 이걸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분명히 다르겠다. 풀어봤으면 확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주제들만 쏙쏙쏙 다 뽑았어. 그래서 바로 해주고 싶지만 내가 EBS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숫자를 살짝 바꾸던지 아니면 평권에서 나왔던 기출 중에 좋은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변형시켰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할까도 했어. EBS 수능 특강 변형 엔제 이렇게 할까도 했어. 왜냐면 엔제라는 것도 결국에 뭐야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제 EBS 수능 특강 있는 걸 변형한 거기 때문에 엔제란 말을 늦까 말까 이제 뺐고요. EBS 수능 특강 변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엔제 같은 느낌으로 이걸 저랑 같이 하시면 EBS 수능 특강 수학원 수학2 탐구 안 보셔도 됩니다. 탐구래면 선택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어? 요거 하나로 한 방에 제가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 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은 요 강의 저랑 같이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에서 뻔히 보이는 소재가 아닌 참신한 소재의 문제들을 선별하여 변형한 문제고 EBS 수능 특강은 이것만 보면 끝난다로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 강의가 올해 나온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부터 나온 거였는데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강의예요. 요거는 봅니까? 뭐 선생님 원래 불꽃 패밀리가 아니더라도 요 강의만 와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 어쨌건 EBS 수능 특강을 변형해서 해주는 강의가 이 강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건 뭐 타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듣다가도 뭐 아니면 우리 안에서 막 진짜 잘하는 막 1등급 막 만점 받는 애도 EBS 때문에 약간 찜찜했던 애들 다 요 강의 와서 듣고 아주 대만족을 하고 들어가는 강의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선택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 꼭 듣진 않아도 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 다음. 그다음 또 이제 선택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무불개. 뭐 선생님이 사실 명불허전 강자죠. 무불개. 선생님이 이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끝내주는 진짜 유일무이한 강의. 뭐 보면 교과 개념을 차근차근 해주면서 실전 개념까지 다 같이 한 번에 끝내주는 강의는 내가 볼 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트 안에 그렇죠? 메가스터디 안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강의죠. 근데 사실은 수원수투 선택까지 들으려면 꽤 빵빵하죠. 이거 왜냐면 개념 강의니까. 그러나 내가 선택이라고 써놨지만 이번 6평을 끝나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봐. 내가 진짜 제대로 했나? 만약에 내가 진짜 하는 신용만 했었다면 6평 이후니까 이제는 그 개념 볼 시간 없어 라고 말하다간 큰 코 닥쳐요.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다고요. 기초공사가 없다면. 그래서 이건 진짜 이번에 만약에 6평을 봤는데 정말 점수가 뭐 말로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엉망진창 받은 거야. 이건 좀 아닌데라는 점수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기출할 때고 지금은 NG할 때고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무불개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무불개. 제가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전 개념까지 한 방에 끝내드릴 테니까 뭘 들었어요? 다 됐고요. 요거 와서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9평 때는 웃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알겠지? 그 다음
감독 불직파. 난 이제 나 진짜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나왔다. 에? 이거 나 이거 얘기하려고 불직파. 에? 불꽃찍기 파이더. 선생님의 또 명불 허전 강자. 어? 예, 선생님의 무불개가 또 명불 허전이면 이제 후반부에 불직파. 아, 요거. 요거 뭐냐면 봐봐. 수능 개념 단권화. 우리가 이제 여름 이후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단권화 작업해야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막 공부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 단권화 작업을 해. 그걸 다 요점 정리해서 내 걸 만들어낸다고. 내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딱 한 장으로 요약하고 들고 들어가.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딱딱 보고 딱 만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야. 단권화. 스스로 해야지 당연히. 근데 스스로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쌤이 해주는 강의야. 지금까지 공부한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기출, 엔제, EBS 소위 올해 뭔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제가 총 정리해 주는 강의야. 총 정리. 총 정리. 그래서 요 불직파 이 강의는 뭐 이제 7월 제가 중순에 개강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개강하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막 따라올 건데 실제로 이 강의를 엄청나게들 들어와서 막 열광하면서 듣는 시점은 내가 매년 경험해 보면 9월 모평 이후거든. 9평 이후에 막 그냥 불치파 들으러 막 떼거차치 몰려와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떠들어도 아이 뭐 모의고사 봐야죠 쌤.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교만하게 그냥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모의고사 연락해 봐. 그러다가 9평 때 연락에 판판이 깨지고 아 단권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이제 막 몰려와요. 엄청나게 몰려와. 엄청나게. 언제? 9평 이후에 보통 오는데 지금 내가 미리 말할게. 여러분은 요거 7월 중순 개강할 건데 꼭 들어줘.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게.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정말 후회 안 할 거고 들은 다음에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다니. 너무 소중하다.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이럴 거야. 알았어? 근데 진짜 자신 있는 강의다. 진짜 자신 있는 강의. 그래서 수능 개념을 단권화 해드릴 거야. 그리고 밑에 써놨지만 후반부에 모의고사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지. 후반부 돼서 여름방학부터 뭔가 뭐 실무반 같은 데서 모의고사만 주장창 보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1등급 받고 만점, 소위 이번 6평 때 1등급 받고 만점 받는 애들 그렇게 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모의고사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의고사 보긴 보되 모의고사 좀 보면서 반드시 수능 개념 단권화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혼자 자신 없으시다면 이 불직파 강의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성적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불직파. 그 다음 불모고. 아 선생님의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는 9월 모평 이후에 나올 건데 4회차가 나올 건데 자자자 이렇게 좀 말할게. 가장 평가원스러운 난이도의 실전 모의고사.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후반부 가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실제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난이도보다 어때? 훨씬 어려워. 아 물론 어렵게 공부하는 건 좋다 그거야. 근데 모의고사라는 건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실전보다 더 어렵게 그래 연습하는 거 좋아. 그래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좋지만 정말 평가원과 동일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게 바로 또 이 메가스터디의 유일무이한 불꽃 모의고사예요. 불꽃 모의고사. 평가원과 가장 똑같은 난이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혹시 수강평 같은 거 작년과 재작년 찾아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막 열광을 해요. 아, 선생님 진짜 풀면서 막 너무 이제 난이도가 딱 평가원이랑 비슷하니까 아 기분 좋게 풀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신나게 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너무 모의고사들이 다 그냥 헛소리만 나가지고 풀고 나면 기분 안 좋고 그냥 어려워 죽겠고 이랬는데 그러지 않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쉽다는 건 아니라 평가원 난이도 딱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알겠어? 그런 유일무이한 또 모의고사니까 요 불모고 아주 좋아요. 이거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기 9평 이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한번 풀어줘요. 다른 모의고사도 풀고 모의고사 해보면 좋은 거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풀어달라고요. 제발. 알겠죠? 미출제 요소까지 다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요거는 이제 전문항 다 해설해가지고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월 달에 할 거 미리 잠깐 얘기하면 올해 기출 총정리 EBS 수능 완성 변형. 일단 첫 번째 올해 기출. 우리가 기출 백제를 하더라도 올해 기출을 그 안에 넣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작년 기출까지 아니니. 뭐 올해 3월, 4월, 4월이 아니라 5월이었죠. 올해는 5월, 6월, 7월, 9월, 10월, 그 다음 사관학교까지. 총 7개의 모의고사가 올해 있는데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간 10월 달에 들어간 우리 교수님들이 올해 기출 문제는 더 꼼꼼하게 보실 거야. 더. 왜? 수능을 칠 애들이 본 모의고사잖아.
그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실력, 아이들이 어떻게 난이도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되게 분석하면서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출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다. 다 외워야 된다고요. 이번에 6평 봤지? 6평 시험 지는 얘들아, 몇 번이고 풀어봐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그래서 쌤이, 쌤이 너무 착해요. 다 풀어본 다음에 꼭 봐야 될 문제들을 잘 또 선별해서 제가 10월 달에 강의를 할 거야. 근데 요거 뭐 올해 기출이었기 때문에 PDF 파일로 다 드릴 거야. 교재도 만들 거야. 이렇게 교재도 만들 거지만 교재 싸게 그냥 만들 거고 교재를 들고 풀고 싶은 사람 풀고 아 싫어요 라는 사람들은 PDF 파일도 줄 테니까 출력해가지고 보셔도 돼. 착하잖아. 네,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EBS 수능 완성. 사실 수능 완성은 한 권밖에 안 돼. 그래서 니네들한테 풀어라고 하고 싶어. 근데 또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EBS 수능 특강 변형과 마찬가지로 제가 수능 완성을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꼭 봐야 되는 문항들 선별해서 그것도 잘 이쁘게 또 변형해서 이렇게 수능 완성 변형 강의 또 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10월 달에 개강해서 마지막 여러분들 선물로 진짜 수능장에서 마지막 점수 팍 스파트 올릴 수 있게 이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알겠죠? 자,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요거 선생님의 슬로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끄집어서 팍 터뜨리는 거 쌤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확신하고 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번 6평 때 혹시 좌절했다 할지라도 잘 못 봤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점수 무진장 올려드릴 거고 결국에 여러분 내가 수학을 제일 잘해서 수학을 제일 잘 봐서 내가 제일 좋은 대학에 갔어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니까 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하반기 커리큘럼대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